고혈당, 고지혈증을 잡는 질환별 운동 준비했습니다. 먼저 고혈당 잡는 운동부터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혈당 관리하려면 운동이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운동이 어떤 원리로 혈당을 관리해주는 걸까요? 예, 혈당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혈액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포도당이 연료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왜 연료를 소비하면서 이렇게 지나다니듯이 우리가 운동하게 되면 몸 안에 있는 포도당을 이용해서 연료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혈당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근육세포에 있는 인슐린의 감수성을 개선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포 내로 포도당이 잘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혈당이 확 올라가는 식사의 스파이크를 갖다 억제할 수가 있고요. 안정적인 혈당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은 아주 중요한 관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고혈당을 잡는 운동 처방전 저희가 4가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운동 전 반드시 혈당을 재라. 운동할 때마다 하기 전에 혈당을 재면 도움이 되는군요. 예, 그렇죠. 특히 혈당 조절이 안 되거나 아니면 당뇨병을 앓은 지 오래된 분들은 전후로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은데요. 특히 혈당이 100이 안 된다고 하면 운동 중에 저혈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간단한 간식을 드시고 하시는 게 좋고, 또 고혈당인 경우 한 250 이상이다 그러면 근육 내에서 포도당을 이용하기 어려워서 지방을 갖다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케톤체라고 하는 부산물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많이 생기면 케톤 산증이 돼서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약물로 혈당을 조절한 후에 운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고혈당 잡는 운동 처방전 2번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2 분이 좀 맞춰보세요. 자, 당뇨병 잡는 운동 골든타임 이렇게 써있는데 예. 얼마 뒤에 운동하면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당뇨병을 잡는 거니까 식사 후에, 뭐 식사한 뒤에 격한 운동을 해라. 조금 근력 운동을 조금 세게 해줘야 돼요. 예. 세게. 예, 밥 먹고 그럼 체해요. 갑자기 올라와요. 다 먹은 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좀 운동을 여유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식사와 식사 사이의 그 중간 타임쯤 여유 있게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여유롭게 산책을 하시면은 네, 좋지 않을까요? 예. 과연 정답은 무엇인지 네. 공개하겠습니다. 당뇨병 잡는 운동 골든 타임. 식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하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당뇨병 전문의들께 설문조사를 했더니 빠른 걷기를 가장 많이 추천했다고요? 네, 식후 30분에서 1시간째가 혈당이 제일 많이 올라갈 때거든요. 이럴 때 이제 걷기 운동 같은 운동을 해주시면 우리 몸속에 있는 포도당을 빨리 소모해주니까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고요. 걷기는 우리 몸의 큰 근육들을 사용하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또 다른 도구 없이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다칠 위험이 적은 운동이라서 걷기 운동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특히 걷기는 안전한 운동입니다. 당뇨 환자분들 운동하시다가 저혈당이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 걷기 운동은 그런 저혈당 위험이 적어서 인슐린 분비가 없는 1형 당뇨병 환자분들한테도 아주 안전한 운동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늦가을 걷기로 가을의 정취도 느껴보시고 몸도 건강하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TV 앞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걷기, 빠른 걷기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야. 댄스예요. 줌바 댄스. 와, 댄스요? 난 제가 댄스, 배워보고 싶은데. 댄스하면 또 저를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벌써 막 시동 거네요. 벌써 막 돌아가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줌바 댄스를 서태훈 씨와 이재성 아나운서가 배우는 예. 하고 우리 김나리 트레이너 앞으로 모시고 배워볼게요. 나와주세요. 네, 저 또 댄스를 너무 못해 좀 배워보고 싶었어요. 오늘 혈당 뚝뚝 떨어뜨리는 댄스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텝은 하나 걷듯이 둘 그냥 자볍게 사이드 스텝. 박수를 쳐주는 건가요? 네, 박수 치면서. 자, 이제 조금 적응되시면 살짝 더 바운스 주셔도 좋고요. 바운스. 네, 가볍게 스텝. 지금까지 쉽습니다. 네, 자 이제 조금 더 어려운가? 사이드 스텝 하시면서 어깨를 앞으로 한번 굴리고 돌아오고, 한번 굴리고 돌아오고, 하나 굴리고 둘, 어깨를 크게 돌려주는 건가요? 네, 어깨를 크게 돌리셔서 전신을 다 쓸 수 있게. 시원하네요. 이게 좀 스트레칭 효과가 있는데. 다섯, 여섯 하고 잠깐 멈추셔서요. 자 이렇게 하나 둘 걷듯이 하시면서 하나 둘 셋 클랩, 넷, 다,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탁. 멋있다.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착, 착, 착. 하나, 걷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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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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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끝나고 시선이랑 같이 손 크게 크게 위로 기지개 껴듯이 쿨다운 호흡하시면서 하시는 걸로 마무리 가실 거예요. 약간 진짜 아이돌 엔딩 포즈 같네요. 저희 음악 출가 한번 해볼까요? 앞으로 나와서 해주실까요? 네. 옆으로. 익숙한 노래다. 옆으로. 크게 크게. 이거 어렵다. 음악이 있으니까 진짜 춤 같아요. 조금 어렵죠? 자, 멈춰서. 아까 박수 배웠던 거 있죠? 또 사이드 스텝. 우리 이제서 만나서 신났네요, 지금. 예. 왜 이렇게 폴짝폴짝 뛰죠? 자, 또 박수 갈 거예요. 방향이 달라지죠? 방향이 어려워요. 둘이 방향이 달라서. 방향이 어렵더라고요. 크게. 방향보다는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스텝같이. 한 번 더. 두 번만 더 마무리 할게요. 한 번. 6, 6, 6. 자, 천천히 돌아오세요. 네. 아우, 잘 배웠습니다. 예.